진짜 대박. 맛있겠지?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. 오, 이제 시동을 해? 자연스럽게 놀라는구나. 기본까지. 다녀왔습니다. 오빠 왔어? 고생했어, 오늘도. 다녀왔습니다. 어? 같이 사는 거야? 아, 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잖아. 어, 그러니까. 아니, 내가 보기에는 이제 동거가 시작된 것 같은데. 그래, 손 씻고 얼른 와서 앉아, 현서가. 네. 만나게 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, 그렇게 오빠와 저는 엄마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. 아니, 왜 아침 먹는데 왜 술이 있을까요? 또 술이야? 왜? 반주는 괜찮아. 반주는 뭐가 괜찮아? 반주를 찾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던 어느 날. 왜? 또 올 게 온 건가? 야, 이다교. 왜? 너 지금 말 다 했어? 그럼 어떡해.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. 무슨 일 있나? 야, 이다교! 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? 왜 그래? 무슨 일인데 또. 아, 무슨 일 있나 보다. 아픈 애를 낳을 순 없잖아. 응? 아퍼? 애기가? 아프네? 임신했나 봐. 아. 야, 너 돌았냐? 분명 낳기로 얘기한 거 다 잊었어. 근데 애를 지우자고. 너 금붕어야? 아니, 애가 곧 죽을 거래잖아. 어머머, 웬일이야. 왜? 의사 선생님도 자기 일이면 지우라고 할 거래. 이씨, 너 그 입 안 다물어? 그러니까 애가 왜 죽냐고. 뱃속에서 멀쩡하던 애가! 소리 좀 그만 질러! 그래, 소리 질 일은 아니지, 저게. 태아 수정이라 아이가 많이 부어있대.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. 선생님이,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그 산모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? 그치, 위험하고. 네. 어머, 어떡해. 의사가 완전 돌팔이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오빜, 나 진짜 무섭고 막막하단 말이야. 우리 아직 준비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. 그래.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, 어? 아이씨,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해!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우리 애가 죽을 리가 없다고! 믿기 싫지. 좀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지. 어, 몇 군데 가야 돼. 몇 군데 가야 돼. 야, 그럴 거면 애 낳아서 놔줘. 응? 아니, 내가 혼자 저 키울 테니까. 그런 게 아닌데.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닌데. 아, 진짜. 동거 5개월 만에 갑자기 찾아온 생명. 어린 나이에 겪게 된 임신도 당혹스러웠지만, 아유, 더 충격적이었던 건 뱃속의 아이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거였죠. 아, 미친다, 진짜. 어쩌냐. 진짜 미쳐있겠다, 진짜. 와.